2023 아시안컵 보령 국제 요트 대회가 모두의 염원과 힘이 하나 되어 명실상부 세계적인 국제 요트 대회의 면모를 보여주며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2021년 팬데믹에 모두가 무모하다고 말할 때 서해 해양 레저 스포츠 활성화를 위해 더 이상 늦출 수는 없었습니다. 모두의 걱정과는 달리 충남의 저력을 보여주며 성공적인 대회를 치러냈습니다. 2022년 지난 대회 경험을 바탕으로 다양한 행사와 연계하고 운영면에서 규모면에서 한층 더 성장한 2회 대회를 치러냈습니다. 전 세계 요트인들이 주목하는 가운데 3회를 맞은 2023 아시안컵 보령국제 요트대회는 세계적인 국제 요트대회로 발돋움한 만큼 궂은 기상 조건에도 굴하지 않고 국내 선발전을 무사히 치러냈습니다. 이번 대회는 해를 거듭할수록 대회 명성에 걸맞게 최정상급 국내 3팀, 해외 12팀들이 참가하였습니다. 그리고 아시안컵 보령국제 요트대회는 전세계 세일러들의 폭발적인 관심을 받고 있는 J70을 메인 경기종으로 채택하여 국내 중소형 킬보트, 크루즈 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이장우 배우를 홍보대사로 위촉하여 보다 더 많은 국민들에게 대회를 알리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보령국제 요트대 화이팅! 아시안컵 보령국제 요트대회는 요트의 미래를 위해서 올해에도 킬보트 종목 외에 옵티미스트 종목을 열어 유소년들에게 요트의 흥미와 더 나아가 올림픽 꿈나무 육성에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대회 기간 중 리저브 데이를 운영, 시내 관광과 시장 투어를 통해 외국 선수들에게 한국 문화를 소개하였습니다. 대회를 통해 한국을 알리고 보령이라는 세계적인 관광 명소를 알리는 좋은 기회를 가졌습니다. 해양 스포츠 문화 보급을 위해 대회 중에도 요트 체험 행사를 진행하고 대회를 홍보하였습니다. 마리나가 갖춰지지 않은, 특히 조수 간만의 차가 심한 서해에서의 요트 대회는 모두가 무모함을 넘어 불가능하다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모든 역경과 고난을 이겨냈고 2023 아시안컵 보령국제 요트대회를 규모면에서나 운영면에서나 전 세계가 지켜보는 가운데 세계적인 국제 요트대회로 자리잡고 충남 그리고 보령을 알리는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아시아를 넘어 세계 최고의 요트대회를 위해 우리의 도전은 계속될 것입니다. 10일간의 대장정. 누군가는 무모하다고, 그리고 누군가는 실패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삶이 그렇듯 두려움을 이겨내고 난관을 극복하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한계를 넘어 꿈을 향해 우리는 계속 나아갈 것입니다.